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건데요. 저 사실 엄마랑 같이 학교 다녀요. 저희 엄마는 언여고 선생님이십니다. 자, 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엄마, 이영서 선생님! 어머님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재령이 어머니자 선생님. 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뭐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저는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여기 더 오래 따님하고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아, 예. 자, 담당 과목이 예, 저는 온양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현구입니다. 자, 따님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보시죠. 지원아.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다녔던 거예요? 네, 힘들었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빠 보면 인사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홍길동이었네.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예. 아, 자, 이렇게라도 고백했으니 다행입니다. 저희 아이는 천안에서 온양여고까지 왔거든요. 근데 아이가 오자마자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두 달 동안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아빠 믿고 학교를 왔는데 아빠가 막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 아이가 그래도 씩씩하게 이 낯선 곳에서 잘 견뎌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아프다는 거 알았을 때 어땠어요? 걱정도 되고 슬펐는데 아빠가 잘 이겨내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자, 오늘 정말 사랑하는 딸과 엄마, 딸과 아빠 서로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